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영상은요, 편하고 유행 타지 않고 멋스러운 스니커즈 가을룩 코디법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스니커즈라는 아이템이 저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 스니커즈를 신으면 너무 편합니다. 특히 외출을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될 때, 오래 걸어야 될 때 이 스니커즈만한 게 없죠. 그리고 또 스니커즈는 꾸안꾸룩을 완성해주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해요. 그래서 요즘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옷 아이템과 저희 스니커즈를 믹스매치해서 다양한 가을 코디를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오늘 영상은요, 한국 컨텐츠 진흥원과 함께하는 마지막 영상입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착한 브랜드 소개하는 걸 빼놓을 수 없겠죠. 오늘의 착한 브랜드는 스니커즈 브랜드이고요. LAR입니다. LAR은요, 친환경 소재와 미니멀한 디자인에 지속 가능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. 이 브랜드의 신발은 리사이클 가죽, 페트병을 재활용한 메쉬와 신발끈, 생분해가 되는 아웃솔, 또 대나무 원사와 천연 쑥 등을 활용해서 신발을 만들어요. 그리고 이외에도 환경을 돌아보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선택한 모델은요, Earth입니다. LAR의 대표적인 모델이고요. 색상은 올 베이지로 선택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 신발끈까지 이렇게 환하고 예쁜 부드러운 색상의 베이지 색상입니다. 네, 그리고 이 스니커즈는 재생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버려졌던 가죽들을 모아서 새로운 가죽 스니커즈를 만든 거죠. 그리고 방수성, 방호성이 높아서요, 스크래치나 오염에 강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워낙 뭐 베이지 톤, 브라운 톤 옷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올 베이지로 선택을 해봤는데요. 이 색상 말고도 다른 6개의 색상이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신발 끈도 페트병에서 뽑아낸 원사로 만든 끈이고요. 이 인솔까지 피마사로 된 인솔입니다. 그래서 친환경적인 소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스니커즈는 정말 착한 스니커즈라고 인정해 줄 만한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색상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요, 제가 평소에 추구하는 심플하지만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멋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제가 평소에 손이 잘 가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잠깐 저희 남편이 선택한 스니커즈도 보여드릴게요. 이 스니커즈의 모델명은요, Earth Knit입니다. 그리고 색상은 블루예요. 네, 이 신발의 원단은요, 페트병 7개를 녹여서 만든 원단입니다. 그리고 이 줄도 당연히 페트병 줄입니다. 그리고 홈겹으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서 쾌적하게 신을 수 있다고 해요. 거기에다가 또 굉장히 가볍습니다. 100g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신발의 포인트는 여기 스웨이드 부분이에요. 이 스웨이드 부분 때문에 신발이 좀 더 멋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신고 벗기에 편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 남편은 본인이 좋아하는 블루 색상으로 선택을 했는데요. 이 색상 말고도 6개의 다른 색상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LAR 스니커즈와 저희 옷들을 믹스매치해서 5가지 편하고 멋스러운 가을룩 코디법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 현재 입고 있습니다. 셔츠, 드레스, 그리고 벨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, 그리고 여기다가 스니커즈만 신어주면 됩니다. 제 이 셔츠 드레스의 기장은요, 무릎을 살짝 넘는 기장이에요. 그리고 소재는 실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무 셔츠 드레스나 괜찮아요. 이 셔츠 드레스는 좀 캐주얼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스니커즈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의 옷장에 저같이 셔츠 드레스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원피스도 괜찮아요. 대신 기장이 무릎에서 무릎 아래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가을은 아무래도 좀 선선한 느낌이 나고 그러니까 좀 기장이 짧아지면 좀 추워 보이기도 하고 가을 느낌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는 이 셔츠 드레스 위에다가 이렇게 가디건을 걸쳐줄 것 같아요. 색상도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 드레스 크림색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브라운이거든요. 그래서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좀 편한 느낌이다 보니까 또 약간 편한 느낌의 볼륨이 있는 이런 브라운 색상의 가디건과 함께 입어주면 굉장히 편한, 캐주얼한 그런 원피스 룩을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번 코트는요, 약간의 오버사이즈의 풍성한 스웨터와 플리츠 스커트의 만남입니다.
근데 여기에서도 키포인트가요. 플리츠 스커트의 기장이 무릎을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. 또 가을이다 보니까 약간 드라마틱한 효과, 따뜻한 느낌의 효과를 주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저의 이 스웨터는요. 캐시미어로 된 스웨터이고요. 색상은 크림 색상이고 약간 이렇게 오버사이즈 느낌이 나는 풍성한 스웨터입니다. 그리고 스커트는요. 약간 붉은빛이 나는 스커트예요. 약간 오렌지빛이 나고 또 브라운 색상도 나고요. 그래서 가을과 또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룩을 완성시켜 줄 때는요. 저는 이 스커트 안에 스웨터를 넣어줘요.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위에도 크고 아래도 기장도 길고 좀 풍성하다 보니까 이게 선의 라인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허리 라인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스웨터를 넣어줍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뭐 굳이 그런 스타일 좋아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마르신 분들 계시죠. 이러신 분들은 볼륨을 만드는 게 또 우리 중요하잖아요. 그러신 분들은 이 스웨터를 그냥 꺼내놓고 입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코디법은요. 풍성한 오버사이즈의 가디건과 베기 팬츠의 톤온톤 스타일링법입니다.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은요. 일단 좀 브라운 카멜 색상이고요. 짜임도 굵직직하고 스타일도 굉장히 풍성합니다. 이렇게 가오리 모양이고요. 그리고 바지는요. 베기 팬츠고 텐세일로 만들어진 팬츠예요. 그래서 좀 가벼운 느낌이 나고 카멜 색상으로 해서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브라운 색상과 톤온톤으로 잘 어울립니다. 그런데요. 제가 스니커즈와 팬츠를 믹스매치해서 스타일링할 때 꼭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복숭아뼈가 나오던지 아니면은 복숭아뼈가 아예 들어가서 스니커즈를 약간 가리는 겁니다. 그렇지 않고 바지의 길이가 어정쩡하면 다리도 조금 짧아 보이고 되게 어정쩡한 스타일링이 돼요. 그래서 이 팬츠도 제 복숭아뼈를 살짝 넘거든요. 그래서 한 단을 접어주어서 스타일링을 마무리했습니다. 그리고 이 가디건을 그냥 밖에 꺼내서 입어도 되지만 저는 뭐 스커트를 입던 팬츠를 입던 좀 허리 부분을 강조하는 걸 좋아해요. 이 가디건을 바지에 쏙 넣는 턱인 테크닉을 한번 써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면요. 굉장히 뭔가 럭셔리한 홈웨어 스타일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풍성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 몸도 편하고 그리고 가을 룩으로 좀 풍성한 룩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룩은요. 깔끔한 스타일의 버튼다운 화이트색 코튼 셔츠와 그리고 청바지를 한번 매치시켜봤어요. 네,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이 데님 청바지의 색상은 중간톤이고요. 디자인은 허리 라인부터 발목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약간은 핏이 되게끔 떨어지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크롭 기장입니다. 그래서 복숭아뼈가 보이는 그런 기장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 청바지를 스니커즈와 스타일링 할 때 굳이 롤링업을 하지 않아도 복숭아뼈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시각적으로 청바지를 접어주면 좀 더 활기찬 느낌이 나서 저는 네, 이거를 접어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면요. 그냥 깔끔한 청바지, 셔츠, 스니커즈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만 나가면 가을엔 추우니까요.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오버셔츠를 한번 같이 입어줘 볼게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오버셔츠는 네, 스웨이드로 된 거고요. 가을 느낌이 또 풀풀 나는 그런 오버셔츠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면 뭔가 캐주얼하지만 좀 정돈된 느낌 그런 가을 룩을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 코디법은 스니커즈만큼 편안한 코디법인데요. 풍성한 스타일에 그리고 폭신한 그런 스웻 셔츠와요. 편안한 면바지를 함께 입어줬습니다. 이 스웻 셔츠는요. 착한 브랜드인 오픈플랫에서 제가 선택한 제품인데요. 일단 색상도 너무 마음에 들고 퀄리티도 좋고 또 이게 맨투맨 티셔츠죠. 근데 조금 여성적인 게 가미가 되어 있어요. 이 손목에 셔링이 잡혀 있어서. 그리고 이 앞에 이 패턴도 약간 기하학적인 코랄 색상의 꽃 패턴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맨투맨티를 조금 여성스럽게, 사랑스럽게 바꿔준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팬츠는요. 스트라이트 라인에 복숭아뼈가 보이는 크롭 팬츠입니다. 그래서 이 바지를 입었을 때는 굳이 롤링업을 해주지 않아도 복숭아뼈가 보여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안한 스타일로 제 스니커즈와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외출을 할 때는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으로
이 트렌치코트를 함께 입어줍니다. 일단 또 톤온톤, 내추럴 색상이 맞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룩을 완성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좀 클래식한 아이템과 편한 아이템이 섞여서 또 버스러운 꾸안꾸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. 네,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착한 스니커즈와 저희 가을 아이템들을 믹스매치 시켜서 총 5가지의 가을 코디법을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. 제가 LAR 스니커즈를 신어보니까요 일단 디자인도 너무 클래식하고 색상도 예쁘고 퀄리티도 좋고 거기에다가 착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스니커즈를 찾고 계시다면 LAR 한번 꼭 들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코디법으로 편안하고 멋스러운 그리고 따뜻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까지 안녕!